어, 벌초? 뭐야, 벌초야? 아니구나. 아, 판도라 행성이네요. 오메가, 오메가? 시계 이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치과 자랑을 하질 않나? 시계 자랑을 하질 않나? 우리 상추님들 안녕하세요. 후문철 TV의 후문철이 올시다. 예, 지난 적이 1회 후문철 TV가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핫뜨거 했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후문철의 꼼꼼한 리뷰와 네 정성스러운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지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크리스마스님이 보내주셨네요. 강화도에서 17년째 족발 팔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한동안 수집 종료하고 있었는데 흰이버섯 다녀와서 푸미올라 마크 50 순상도 구매했어요. 많진 않지만 제 소장품들을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답니다. 강화도 오시면 제 가게 꼭 한번 들러주세요. 맛있는 인생 족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 사진, 아, 제가 찍어드렸던 이 사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여섯 분이 와가지고 단체 관람 48,000원, 68에 48. 네,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 때가 좋습니다. 설명 한번 하고 여섯 분이 한 번에 들어갈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아무튼 뭐 재밌게 보고 가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자, 한번 볼까요? 강화도의 족발집인데 지금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마블 시리즈, 아, 드래곤볼도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요거! 야, 요거 갖고 싶은 공중에 뜨는 버전의 아톰이랑 드로리안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강화도 가면 뭐 직거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이언맨 마크 50 네, 버스트가 있습니다. 1:1 스케일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버전이 168만 원? 요 배틀 데미지가 178만 원. 10만 원 더 비싼 거 사셨네요. 자, 그리고 아, 여기 레진으로 또 코노공이 있고요. 호스를 정확하게 지금 레진 밑으로 연결을 시켜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아, 족발과 함께하는 네, 코노공 보실 수가 있고요. 야, 여기 지금 스타워즈, 그다음에 뭐 미스터 빈 마스크까지 다량 소장하고 있고. 야, 이쪽에도 맨 인 블랙, 네, 또 마블 피규어들이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로우즈도 있고, 와, 포레스트 건프도 있고, 코비도 있고. 차를 나름 또 이렇게 DP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벌초? 뭐야, 벌초야? 아니구나. 아, 판도라 행성이네요. 어우, 여기 뭐 마동석 형님 피규어랑 브래드 피트 형님이랑 유해진 씨 이 복장을 보니까 봉오동 전투 때 그 복장을 커스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요 칼도 이렇게 멋있게 들고 있고요. 아니, 되게 많이 모으셨네. 지금 족발집에 좀 죄송한데 테이블보다 피규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있네. 아니, 진짜. 아니,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님 이거 족발 판 돈으로 다 피규어 사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사 방송한 돈으로 다 피규어 샀습니다. 아니, DP하는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너무 예쁘고, 족발 먹으러 왔다가 이 피규어 뽐뿌를 좀 받고 가시지 않을까? 어, 뭐 아무튼, 예, 고려 족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증짝 들리겠습니다. 중삼상추 김희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님. 중삼상추입니다. 고민 겸 애장품 자랑하고 싶어 신청했어요. 초등학교 때 레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장난 안 가리고 모았는데 둘 공간이 없어 책장에 전시하다가 먼지도 너무 많이 쌓이고 해서 장식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장식장이나 먼지 줄이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장식장을 조금, 가성비 좋은 장식장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장식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책꽂이네요. 레고들, 뭐 트랜스포머들, 피규어들, 만화책, 뭐 귀멸의 칼날 피규어까지 다 다양하게 모으고 있는데 먼지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방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명이라도 덜 들어오면 먼지가 좀 덜 쌓입니다. 아,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먼지가 생각보다 정말 안 쌓였어요. 왜냐? 나만 오니까 와이프도 안 오고 친구들도 안 오고 유튜브도 혼자 찍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먼지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고 싶다? 그럼 이제 유리가 있는 장식장으로 가야 됩니다. 중학생이 사기에는 조금 다들 장식장들이 최소 뭐 50만 원 이상씩 하고 이케아의 데톨프 장식장을 네, 강추드립니다. 그 친구가 약간 본인 키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위가 공간이 없으면 거기는 이제 루니트 장식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루니트 와이드 검색해보세요. 세 채당 루니트 와이드가 한 채가 올라갈 겁니다. 세 채만 사시고 위에 루니트를 올리면은 여기 있는 정도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주의점,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금 뭐 조명 같은 걸 좀 넣고 싶다. 메나스타의 매미 조명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두 개씩 박아 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또 약간의 그 빛이 조금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서 또 뭐 재단도 해야 돼. 그냥 사세요, 130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 천장 위에도 조립 안 한 이런 건담 건프라들이 좀 보입니다. 킹엑스카이죠? 요런 거 그죠?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봐봐. 애플이랑 삼성 보이지 이거? 집이 좀 사러. 이거 일룸 장식장 이거 두 개 이제 버리고 엄마한테 마이뮤지엄 사달라고 해. 세 번째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버팔로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님. 이상훈 TV 초창기부터 영상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 상추입니다. 얼마 전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컬렉팅을 하고 있어 이 기회에 제 소장품들을 한번 보내봅니다. 이거 좀 한 세 번 반복해주세요.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예, 요거 이상훈 씨가 참 인성 좋기로 예, 이 쪽바닥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사연 한번 볼까요? 사진들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첫 번째 사진부터 요게 게임 버전 할리퀸이네요. 요것도 프라임원 아마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왼손으로 눌렀는데 이게 소파 살짝 꺼진 느낌, 그죠? 요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야, 요것도 3대장이 있습니다. 사이드쇼 좌상, 타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닥터둠입니다. 아, 그리고 매그니토까지. 이야, 이쪽이 위에들은 누구냐? 하여튼 뭐 스태츄들을 많이 모으시는 것 같아요. 모리건, 시나노이마이 게임 캐릭터들도 모이고요. 보니까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게임 캐릭터들도 많이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여기 나루토네. 사실 나루토를 안 봤지만 그래도 나루토 피규어나 원피스 피규어 이 레진들은 그냥 그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펙트 파츠들이나 이런 동작들. 집이 꽤나 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식장이 꽤 많은데요. 와, 이거 지금 저기 프라임원의 저스티스 버스트입니다. 요거 이건 퀸 스튜디오 건가?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헐크 버스터랑 같이 있는데 워터탱크까지 같이 넣으면은 풍지박산 나는 거죠.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자, 네 번째 사연은 우리 김도엽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우님, 애장품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트랜스포머를 좋아해서 중고로도 사고 새 상품으로도 많이 구매했습니다. 요게 보니까 이제 타카라토미에서 약간 나이키랑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어, 패킹까지 완벽하게 나이키 신발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짝이네요, 한 짝. 한 켤레가 아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야, 캐논과 또 트랜스포머의 콜라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캐논의 EOS R5 미러리스 카메라를 80% 축소했다고 합니다. 아, 리플렉터랑 옵티머스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요. 19만 원대네요, 그죠?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 네, 아까 버팔로맨님처럼 뭐 이런 큰 소장품도 환영하지만 이렇게 작은 소장품을 소소하게 모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닉네임 시아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이상훈 TV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상추입니다. 핫토이 마크 41을 처음 산 이후로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어느새 방 한 칸을 거의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의 그만 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서 뒤에 진열해 놓게 되었어요. 피겨 욕심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 월급으로 모으는 거라 다른 분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조금씩 모은 제품들 제보해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10년, 20년, 30년 항상 저희 곁에서 방송해주세요. 뭐 저희를 이제 응원해주면서 잘 보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안 걸리고 더 많이 살 수 있냐,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달라는 고민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캐치를 했고요. 일단은 어떻게 DP해놓고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 한 칸에 포스터부터 해서 1대1 건틀렛과 타노스, 그리고 왼쪽엔 또 아이언맨들 핫토이로 보이고요. 아이언 스튜디오 블랙팬서도 보이고 1대1. 잠시만요. 시계 있다, 시계! 오메가 아니야, 오메가? 시계 이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 인양반들이 치과 자랑을 하질 않나? 시계 자랑을 하질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요 시계만 처분을 해도 뭐 와이프한테 가방 하나 사주고 남은 돈으로 피규어를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을까? 예물이면 패스고. 사실 여기서 요 정도는 와이프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뷰를 가리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게 DP가 돼 있습니다. 아래 한 개, 중간에 다섯 개, 위에 다섯 개. 누가 봐도 11개지 않겠습니까?
얘를 좀 흐트러 뜨르세요. 그러면 이제 한 채가 더 들어오고 뭐 두 채 정도 들어와도 잘 모릅니다. 뒤에다가 좀 포개 넣고 조금 사이드로 좀 빼놓고 지금 요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코스베이비 밑에 지금 요 마블 라인 여기에 와스프 정도는 들어가도 알죠? 네뷸라 정도 들어가도 몰라요. 아 여기 이상훈 TV 이거 아 다섯 개나 사셨어? 갑자기 감동입니다. 여기 또 사인까지 받으셨는데 근데 위에 두 개는 제 사인인데 아래 세 개는 제 사인이 아닙니다. 어? 그거를 위로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남의 굿즈에다가 남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야, 뭐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아 이게 오! 아 아내랑 딸아이가 본인의 아이언맨 헬멧으로 지금 장난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아 불켜지니까 또 웃고 이제 이렇게 5만 번 하지 하루 종일 I can do this all day 하지.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컬렉터들의 로망이 바로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이네요. 원식스 피겨샷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상우님 채널 보며 피겨 입문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서 피겨 덕질 중인데요. 여기는 국내처럼 이쁜 장식장들이 없어 고민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DP의 장인님. 아유 뭐 또 DP의 장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이제 예, 아 이상훈 씨의 그런 이제 뭐 미적 감각 미대는 안 나왔지만 뭐 미대급으로 훌륭하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맨 위에는 다크나이트 라인, 또 아래 마블 라인, 그 아래는 또 스타워즈 라인들 이렇게 좀 꾸며놨고 타노스처럼 큰 친구는 여유 있게 전시를 해뒀습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이케아 데톨프 다섯 채에 LED 조명 넣으시고 백판이나 이런 것도 안 하셨고 이렇게 전시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쁘네요. 우리 저기 앞에 봤던 희준 학생 이렇게 DP하세요. 요거 괜찮네요. 요렇게 다섯 채 해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한 칸 더 있네요, 옆에. 아, 그럼 총 지금 아홉 채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핫토이 12인치 위주로 컬렉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DP를 추천해 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고 혹시나 저라면 요렇게 조금 바꿔보고 싶다 한번 뭐 추천을 드리자면 배트맨과 조커가 스케일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얘들은 과감하게 빼서 다른 데다가 단독 전시를 하시고 다스베이더랑 이런 애들 좀 펼쳐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식스 피규어샷님 혹시나 또 한국도 한번 들어오실 때 있으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6개의 사연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우리 상추님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소한 뭐 컬렉팅, 또 좀 특별한 컬렉팅 아니면은 뭐 시세문이라든지 이번처럼 장식장 문의 같은 거 편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최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라도 네, 보내드리고 드리는 방법은 네, 하단에 기재해놓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꼭 선물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래 구글 폼으로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광고주분들은 네, 요것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후문철 TV의 후문철이었습니다. 네, 이거 목소리 와이프가 너무 듣기 싫대. 내가 어제도 이거 대본 리딩 혼자 하면서 이게 멘트로 하는데 와이프가 방송은 안 봤나 봐. 오빠 그 목소리 좀 너무 듣기 싫은데? 어차피 안 볼 거잖아 너. 핫토이가 저기 훈문철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스페셜 에디션. 화는 안 낼 것 같아. 화는 안 내고 혼자 이제 들어가서 네 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는 지르겠지. 앞에서는 화 안 내지. 왜냐면 뭐 나도 많이 떨어뜨리고 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니글니글 피규어 나 깨뜨렸는데 뭐 깨뜨렸어 지금 손가락이 하나 없어 니글니글은 이렇게 하고 있어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근데 뭐 피규어랑 또 뭐 사실 인간관계랑은 바꿀 수 없지 그건 또 뭐 하나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일 뿐이니까 그거 꼭 방송에 내보내주세요